노래가 이렇게 나오고 맙니다. 안 타는 게 되는데. 내한테 뿌리는데. 없다. 아니 왜 내한테 뿌리냐고 이거를. 태영이한테 뿌리지. 이건 직전이 직전. 가고 이렇게 끝나. 실책으로 경기를 내주면서 최강 몬스터즈의 첫 번째 패배가 더욱더 뼈 아프게 다가옵니다. 됐습니다. 수고했다, 수장님. 수고했어. 수고했다. 나이스 게. 나이스 게임. 프로. 야,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어. 몬스터즈가 최강 야구에서의 첫 번째 패배를 오늘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동의대학원은 1승 1패입니다. 마지막 연전이 있기 때문에 준비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에서 첫 패배를 당한 최강 몬스터즈였습니다. 중계방송 마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김선우 위원, 전우 캐스터 정용검이었습니다. 조나야, 그래도 다 같이 가서, 딱 가서 선배님하고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해. 가서, 다 같이 가서. 가까이 가서 선배님. 인사 다시 크게 하자. 크게. 기다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왜 졌을 땐 안 해? 아, 진짜 이기면 진짜 이기니까 인사하고 있어. 아, 진짜 짜증나 진짜. 아씨. 자. 아씨. 짜증나. 제가 선수 때 연패도 많이 해봤잖아요. 왜 패전은 항상 나를 따라오는가. 저도 좀 힘이 좀 빠졌었나 봐요. 됐다. 결국에는 이제 제 시나리오대로 3루탕 볼이 나오긴 했는데 근데 또 변수가 또 그렇게 생겨버린. 좀 당황스럽긴 한데 일단 핑계대지는 않을게요. 제가 잘못 던진 거 맞고 그리고 안 좋게 경기가 끝났으니까 사실은 다음 게임에도 어떻게 또 이어질지도 모르고 그런 영향을 사실 최대한 선수들이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야구하면서 수많은 패를 했는데 왜 이렇게 열받지? 오늘 1패했는데. 아니 뭐 한마디로 기분을 뭐 표현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좀 창피합니다. 이래서 이겨야 돼. 무조건 스포츠는 지면 할 말이 없는 거야. 패장. 짜증이 많이 나요 지금. 많이 나고 아 내가. 아직 은퇴를 했지만 가슴속에는 아직 피가 끓고 있구나. 지는 거를 너무너무 싫어하는구나. 를 오늘 다시 한번 느꼈어요. 네. 화가 몹시 납니다. 졌다는 게. 제 책임이 크다는 게 더 화가 나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더 화가 납니다. 이렇게 패가
가냐 형한테 또. 그러니까. 참내. 저요 그냥. 아, 제가 가져갈게요. 그거 제 거예요. 끝자리. 아 춥다 오늘. 추워 추워. 원래 박수 치면서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자, 하와이는 못 가게 됐습니다. 하와이. 30층 전승 얘기가 지금 돌고 있다는 거 사실인가요? 이제 30승을 전승을 하면 우리가 네. 전지훈련을 최소한 지금 뭐 하와이 정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돌고 있어요. 제가 24승 하면 뭐에 든다고 했죠? 오키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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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기억하고. 다 기억하죠. 30승 하시면 하와이 가겠습니다. 오! 하와이 가겠습니다. 오! 대박. 아니, 괜찮으시겠어요? 아, 괜찮아요. 9월이더라도 앞으로 상대팀 가게 되겠구나. 시드니 갑시다. 호주,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고마워. 아무도 호주가 아니야. 오스트레일리아로 갑시다. 캥거루 잡으러. 형 표정이에요. 가만히 있어. 형 표정이에요. 가만히 있어. 아, 왜 항상 표정은 나를 따라오는지 모르겠다. 자, 지금 최강 몬스터즈는 총 5게임을 했고 4승 1패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승률은 현재 8할입니다. 80% 승률 이제 하게 됐고 클로징 길게 안 찍겠습니다. 감독님 뭐 한번. 아 예, 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희가 오늘이 사실 제일 고비였는데 그 고비를 못 넘겼네요. 패배를 했기 때문에 저희의 의지를 다시 불사지를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전에 선수들하고도 이야기했지만 이 스포츠에서는 역시 끝나고 난 뒤는 웃으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네. 승자만이 웃을 수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정비해서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때는 깊이 잃고 이기겠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 좀 웃으세요. 제발. 분위기를 어떻게 쳐다봐요 이거를. 자, 기쁜 소식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문호 선수 타율 3할에 복귀하셨습니다. 타율 3할에 복귀하셨습니다. 와. 예. 자, 안 되는 분위기 너희랑 찍지 않겠습니다. 2주 후에 몸 관리 잘하셔서 동의대와의 최종전 3차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이곳 송도입니다. 여기서 진행을 할 거고 마지막으로 3차전에 임하는 캡틴의 각오 한 마디 듣고 바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진짜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 기분 드러움이고요. 네. 네. 그리고 우리가 1차전 때 다들 이제 그런 인터뷰 했을 거예요. 와, 진짜 뭔가 살아있음을 느꼈고 심장이 뛰는 걸 느꼈고 오늘 딱 지고 나서 다들 또 한 번 느꼈어요. 진짜 아, 나 야구선수구나, 운동선수구나. 다음 경기는 진짜 얘는 0.01% 없이 가겠습니다. 네. 네, 파이팅을 한번 하고 끝내시죠. 네? 분위기 뭐 기분 안 좋은 거 아닌데 그래서 프로그램을 해야죠. 자, 진짜 준비 잘 하시고요. 네, 오케이. 자, 갑니다. 투야! 투야! 완성! 다음에 이겨! 자, 시리즈는 가져가야 됩니다. 네.